등비급수라는 건 등비수열을 많이 더했다 이런 뜻이죠. 등비수열들을 엄청나게 더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많이 더하고 있죠, 이렇게. 예, 등비수열을 꽤 많이 더하고 있습니다. 그게 급수예요.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, 그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등비수열이지만 이렇게 더하면 딱 봐도 너도 알지. 이거 벌써 맛이 갔잖아, 그지? 발산이야. 수렴할 수가 없다고요. 왜? 자꾸 커지는 걸 더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. 수렴하는 사람을 얻고 싶다면 자꾸 작아지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. 점점 작아지다 보면 이러다 보면 끝에 언젠가 내가 0을 계속 더하게 될 것이고, 그러니까 수렴에 가까워질지 모르겠다라고 직관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죠. 하지만 이 얘기도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일단 등비수열에선 괜찮아요.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S가 A 플러스 AR, AR의 제곱으로 쭉 더하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n번째 한까지만 먼저 더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. n번째 한까지만 먼저 더하도록 하자. 그리고 여기에다가 limit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해 주자 이렇게 말했어요. 이게 이제 이 꽁무니 무한대를 이렇게 극한으로 고쳐놓는 겁니다. 나머지 n번째 한까지 더한 걸 이렇게 이제 고쳐놓는 거죠. 이때 r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? 발산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계산, 그러니까 답을 계산할 의지가 아예 없다고, 그때부터는. 그러니까 최소한 공비가 1과 빼기 1 사이에 있어야 이게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고,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0이 될수 있고, 그런 사람이 수렴이 가능해진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. 1이면 안 돼요, 여기서는. 왜안 되냐면, 1이 되면 공비가 계속 이런 걸 더하는 거야. 그럼 당연히 발산이죠.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해서 수렴하고 싶으냐? 그렇다면 1과 빼기 1 사이에 서라. 공비를 그렇게 좀 정해 주어라. 이렇게 봐요. 자, 아무튼 R이 1과 빼기 1 사이에 있으면 말이죠. 그럼 이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. 이 사람 이렇게. 그렇죠?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1 빼기 R분의 누구? A가 됩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공식이 된 거야. 사실은 등비수열 합공식은 1 빼기 R분의 A다. 끝.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1과 빼기 1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고, 공비랑 상관없는 A 같은 거는요, 0이 되면 다 수렴이에요. 0이 되면 전부 다 수렴이랍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이게 0이면 그냥 다 0이니까 얘 상관없이 다 수렴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을 계산을 하라 그러면 딱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첫째 항 1이기 때문에 1번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 되어서 3분의 2가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이 사람은 어디를 묶는 게 좋을까? 뭐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다 옳아. 다 옳은 답이야. 그냥 나는 빼기 루트 3을 곱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빼기 루트 3이 공비야. 그럼 1.7을 넘어가죠. 공비가 1.7을 넘어가니까 어때요? 이거 발산이야. 이건 계산 안 해도 돼요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3분의 1이므로 안심하고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이 가능해요. 3분의 2, 2분의 6, 3 정도 나오겠네요. 자, 요것도 1 빼기 루트 2가 공비인데, 그게 1과 빼기 1 사이에 있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해주면 지금 우리가 답을 잘 구한 겁니다.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0부터죠? 그럼 첫째 항은 0을 집어넣은 답인 1입니다. 요런 걸좀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, 사람들이.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0부터냐, 1부터냐, 이런 거잘 챙겨서 보면 돼. 뭐 이런 거는 그냥 언어 능력 같은 거죠. 읽기 능력을 잘 발휘해서 엉뚱하게 좀 보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고요. 자, 또 해보래. 계속 하면 돼. 그러니까 1-r분의 a에 집어넣을 사람과 계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먼저 정해야죠. 그러니까 수렴하는 사람과 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
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.